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자산 1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물적 분할 등으로 소유 구조가 바뀔 경우 기존 주주 보호 조치를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향후 공시되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는 물적 분할과 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 구조가 변경될 때 소액 주주 의견 수렴 및 반대 주주 권리 보호 등 주주 보호 방안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은 그 이유와 향후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 자산 2조 원 이상이었던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올해부터는 자산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됐습니다.